안녕하세요. 시원한 바다를 배경으로 가수와 이와 같이 노래하는 동영상을 제작하는 방법. 가수 좌우에 무희들을 배치하고 이와 같이 멋지게 영상을 합성하는 방법과 이 가수뿐만 아니라 악기를 연주하는 색소폰 연주자나 기타 연주자 등 다양한 악기 연주자들을 연주 영상을 이와 같이 배경에 여러 가지 화면을 넣어서 합성하고 무희를 옆에 배치하고 하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 제작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지금부터 하고자 합니다. 자, 스마트폰에서 키네마스터라는 동영상 제작 최고 앱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화면에서처럼 이와 같은 인터페이스가 나옵니다. 여기서 상단에 새 프로젝트라고 있죠. 아래쪽에 만들기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새 프로젝트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이 새 프로젝트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이 부분을 터치해서 제목을 넣습니다. 이걸 터치하면 자판기가 뜨지요. 그래서 여기서 동영상 합성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무슨 글자든지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완료를 터치하고 다음에 화면 비율은 16대 9로 합니다. 여기 고급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만들기를 터치하면 이와 같이 상단에 보이는 글자 미디어 브라우저라고 보이죠. 여하튼 미디어 브라우저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제일 밑에 바탕에 놓을 가수나 혹은 색소폰 연주자의 배경에 넣을 동영상을 가져옵니다. 저는 파워 디렉트에서 제작한 이 바다 동영상을 지금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화면에 바다가 보이죠? 이와 같이 바다 화면을 저는 구했습니다. 제가 이 구한 것은 파워 디렉트 앱에서 제가 구해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바다를 촬영해도 되겠죠. 가족들과 뭐 해변에 가서 촬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여기에 먼저 색소폰 연주자보다 먼저 가수를 먼저 가져오고 그 다음에 색소폰 연주자, 기타 연주자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가수들의 자기가 노래하는 반주기를 놓고서 옆에서 노래하는 것을 촬영한 영상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 영상을 가져올 때는 이 미디어를 하지 않습니다. 자꾸 잘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배경 위에 올릴 영상은요, 레이어를 터치해서 레이어 속에 있는 미디어를 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를 터치하면은 가수 노래하는 것을 촬영한 것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저는 제가 찾기 쉽게 파일이 너무 많아서 찾기 쉽게 즐겨찾기에 미리 등록해 놨습니다. 즐겨찾기 터치하면은 이 가수 노래하는 준비한 것을 제가 터치해서 가져왔습니다. 화면이란 가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서재이란 가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수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크로마키를 터치합니다. 이거 하기 전에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이런 영상은 자기 집에 크로마키 그 스크린이 없다 하더라도 일반 벽을 배경에 두고서 촬영을 하더라도 캡컷에 가서
배경을 이와 같이 없애고 이와 같이 지금 화면처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캡컷에서 여기에 대한 강의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른쪽에 보면은 크로마키가 있죠. 크로마키를 터치합니다. 크로마키를 터치해서 오른쪽의 상단에 적용의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동그라미를 딱 터치하면요. 터치하니까 여기 보세요. 배경에 아까 초록색이 사라졌죠. 이같이 사라지는 것이 크로마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28%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밉니다. 오른쪽으로 밀면은 아래쪽이 50% 되어 있으면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이상 나가지 않아요, 왼쪽으로. 그래서 위에도 50이 됐죠. 이렇게 하면 이 화면이 아주 뚜렷하게 됩니다. 만약 여기에서 이 색깔이 빠지지 않으면은 여기 키 색상이 있어요. 요걸 터치해가 이 크로마키 색상과 맞춰주면 색상이 빠집니다. 자, 이렇게 하고서 크로마키에서 빠져나갑니다. 위쪽에 뒤로 가기 화살표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화면에서 크기를 늘려줍니다. 화면의 크기는 가수이 노래하는 화면의 크기는 이것으로 조절합니다. 화살표. 양쪽에 화살표가 있죠. 이것은 회전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회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적당히 늘려줍니다. 늘려주고 가운데 눌러서 위치를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뒤로 가기를 터치해서 빠져나갑니다. 자, 그러면 기본 편집 화면으로 왔어요. 자, 가수를 현재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무희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무희를 가져오려면은 여기 레이어 있죠?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그 다음에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툭 터치해서 역시 제가 미리 제가 이 동영상과 사진의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찾으려면 힘드니까 미리 제가 강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즐겨찾기에 등록해 놨습니다. 즐겨찾기 터치하면은 무이 댄스를 제가 여기에 올려놓은 것인데 한번 찾아볼게요. 야, 댄스가 여기 한두 개 있죠? 보이죠? 여기도 있고 아래쪽에도 있어요. 요것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툭 터치해서 화면에 가져왔어요. 이런 댄서 동영상은 댄서 무이 동영상은 어디에서 구나 구하느냐 하면은 인터넷의 각종 SNS에서 구하든지 유튜브에서도 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각자 자기 능력대로 구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춤추는 무이들의 동영상을 크로마키 동영상을 아주 많이 확보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요 색을 지금 이제 요 배경색을 없애야죠.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에서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아래로 쭉 내려가면은 쭉 내려가면 역시 여기 크로마키라고 했죠. 크로마키를 터치해서 배경색을 없앨 겁니다. 크로마키 터치한 다음에 적용의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동그라미를 터치하니까 화면에 보세요. 이 무희의 배경색이 여기 사라졌죠. 아까 초록색이. 그리고 여기 28 이것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밀어서 50이 돼가면 이 무희의 사진이 영상이 뚜렷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서 저장을 저 위에 자, 여기서 저장을 요 뒤로 가기 해서 뒤로 가기 해서 빠져나갑니다. 자, 그리고 화면에 보세요. 이 무의의 위치를 가운데 눌러서 적당히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놓아요. 적당히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복사를 해서 이쪽 편에도 오른쪽에도 놓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타임라인에서 이 무입 동영상이 선택된 상태에서 왼쪽 상단에 점 3개 있죠? 왼쪽 상단에 점 3개를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여기 복사라고 제일 위에 있죠? 복사. 이것을 터치합니다. 툭 터치했어요. 그러면 화면에 별 변화가 없죠? 하지만 이 무늬는 두 개가 겹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서 오른쪽으로 당기면 됩니다. 자, 눌러서 오른쪽을 당기면 이와 같이 무늬가 두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무척 여기 뒤로 가기 화살표를 터치해서 편집 화면으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걸 가지고 프레이를 해볼게요. 프레이를 하면은 여기에 지금 현재 음악이 막 들어있네요. 그 음악을 쓸데없는 음악을 없애려면은 자, 이 무이 춤추는 곳에 음악이 들어있어요. 무이 춤추는 이 음악 폴더를 선택을 합니다. 타임라인에서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에서 아래로 조금 내려갑니다. 조금 내려가면 믹스라고 있어요. 믹서. 믹서라고 있죠. 음을 제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믹서를 터치하면은 여기에 요런 스피커 아이콘이 있어요. 이걸 터치하면은 색깔이 바뀌면서 빗금이 쳐져요. 요렇게 빗금이 쳐졌죠, 여기에. 그러면 음이 소거가 됩니다. 무검이 됩니다. 소리가 안 들리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지금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무에도 음이 이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믹서 터치해서, 스피커 아이콘을 터치해서 음을 없앱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서 이 가수가 노래한 것을 들어보면 플레이 해볼게요. 플레이하면, 자, 이와 같이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는, 색소폰 연주자의 영상을 가져와서 합성해 보겠습니다. 요건 지금 자르겠어요. 자, 여기에, 현재 화면 여기에 색소폰 연주자를 가져와 보겠어요. 가져오려면은,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웨이어를 터치하고 다음에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해서 역시 저는 즐겨찾기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색소폰 연주자는 자기가 색소폰 연주한 영상을 미리 촬영해 놓아야 되겠죠. 그 촬영해 놓고서 그 영상을 가져와야 되겠죠. 색소폰 연주자가 제 경우에는 여기 있네요. 여기에 제가 준비한 것이 있어요. 자,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이와 같이 색소폰 연주자가 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크로마키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크로마키라고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툭 터치해서 한 다음에 지역용의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툭 터치했어요. 그러면 여기 배경색이, 색소폰 연주자의 배경색이 빠졌죠? 그리고 여기 아까 말한 것처럼 요 28%를 왼쪽으로 밀어서 50%가 되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 색소폰 연주자의 동영상이 뚜렷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서 이 색소폰 연주자의 크기를, 영상 크기를 조금 크게 적당히 이렇게 확대시켜주든지, 위치도 조절하고 확대 축소시킵니다. 그러면은 완성이 됐죠? 여기서. 자, 그럼 여기서도 플레이 해볼게요. 플레이 하면은. 이렇게 색소폰 연주하는 분들은 이와 같이 시원한 바다를 배경으로 이렇게 합성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연주자를 한번 해보겠어요. 자, 여기서
기타 연주자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기타 연주자를 가져올 때도 바다 바탕 위에 그 위에 올릴 때는 반드시 레이어로 가야 됩니다. 미디어로 가면 안 돼요. 레이어로 갑니다. 레이어를 터치한 다음에 레이어 속의 미디어를 터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레이어 속 미디어를 터치해서 절교차기에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기타 연주하는 사람을 제가 아마 여기다 가져다 놓았을 겁니다. 아, 기타 연주자를 여기 제가 가져다 놓지 않았네요.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 미디 브라우저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여기에서 기타 연주하는 사람을 제가 폴드로 가겠습니다. 폴드로 가면은 여기에 보면은 음악 악기 가수 종합해놓은 이 폴드 있죠. 저는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여기서 기타 연주하는 이 여성을 동영상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걸 툭 투자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면 이렇게 왔죠. 이것도 아까처럼 역시 크로마키 터치해서 적용 터치하면은 색깔이 빠졌죠. 그리고 28%를 50으로 갖다 놓고 그리고 화면에서 기타 연주하는 이 아가씨를 크기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위치를 적당히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저장하고 플레이를 하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겠죠. 여기에 이렇게 합성해서 출력을 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커튼 콜 같은 그런 것을 또 합성을 할 수도 있겠죠. 이상 가수나 혹은 색소폰 연주자, 기타 연주자 등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의 연주하는 동영상을 시원한 바다라든가 자기가 원하는 특정한 동영상과 합성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